수유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 되게 오랜만이죠? 여기 화장대 있고. 오늘은 제가 금방까지 집에서 자다가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IFC볼 가가지고 혼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을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고 또 열감이 막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아침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침에 바쁜데 마스크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마스크팩은 귀찮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걸 써주면은 피부의 열감도 내려주고 민감해진 피부에 수분도 되게 공급을 해주는 것 같고 무스 타입이라서 피부에 흡수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걸 해주면은 메이크업이 좀 잘 먹더라고요. 수분감을 이렇게 충분히 줘도 그런가?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더 시원해가지고 쿨링감을 줘서 바를 때도 되게 산뜻하고 되게 좋아서 냉장고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뭐 늘상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끝! 여의도 IFC몰을 가려고 하다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비꼬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의도에만 있는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영등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임스퀘어에 가는 길입니다. 타임스퀘어에 도착해서 영화표를 예매하러 왔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경찰을 볼 거예요. 다들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기대됩니다. 혼자 나가서 카메라 들고 말하는 게 아직은 부끄러워서 나레이션으로 할게요. 이해해주세요.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아비꼬의 카레우동. 저는 아비꼬에 오면 항상 버섯 카레우동 2단계에 크림치즈 고로케를 먹어요. 물 먹고 사이다 먹고 하다 보니 우동이 나왔습니다. 짠! 아비꼬는 깍두기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굶척굶척. 아, 또 먹고 싶다. 이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가방을 뒤져서 화장을 조금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밥을 다 먹었는데 영화가 8시 50분이라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카페에 가려고 합니다. 카페 가는 길에 미니소 발견. 제 발은 저절로 미니소로 쫌쫌쫌. 미니소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대머리도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 네, 주세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로 향하는데 발견한 김습습의 타임스퀘어 맛집. 여기는 제가 타임스퀘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입니다. 세븐스프링스 카페. 엄청 맛있어요. 추천드립니다. 맛집. 그리고 바디 스크럽을 사러 러쉬로 고고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러쉬 제품들. 그렇지만 가격대가 있어서 바디 스크럽만 사왔어요. 러쉬에서 나오는 색조 제품들도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카페에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케이크가 너무너무 예쁜 도레도레. 전 이름도 너무 예쁜 딸기톡을 먹었어요. 딸기톡은 딸기에이드였습니다. 맛있었어요. 카페에서 저는 19일부터 홍콩으로 여행을 가서 여행책을 보고 계획을 짜는 듯 하더니 결국엔 휴대폰. 뭐 인터넷 뉴스도 보고 친구랑 카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시간이 다 되어서 사이다를 사서 영화관으로 오슝. 영화 잘 보고 올게요. 영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밤에 타임스퀘어는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왔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청년경찰을 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저 오늘부터 제 이상형은 박서준입니다. 청년경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러 가세요. 나 강추.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이제 오늘 혼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은 또 쇼핑도 했는데 쇼핑은 러쉬의 샤워 스크럽 러블러블 사왔고요. 그리고 미니소에서 속눈썹을 사왔습니다. 10개나 들어있는데 2,900원밖에 안 해서 사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 미니소 솜이에요. 천장이 들어있는 미니소 솜인데 이거 스킨팩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스킨팩 할 때 이 제품을 썼었는데 강남에 갔었을 때 이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사왔었거든요. 근데 스킨팩 할 때는 이것도 좋은데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스킨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씻어야겠죠. 그 같이 잘 준비해요 영상 혹시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같이 잘 준비해요 나이트 스킨케어도 같이 봐주세요. 일단 저는 화장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씻고 왔고 오늘 또 화장을 해주고 좀 예민해진 피부를 스킨팩을 해서 진정시켜줄게요. 스킨팩은 다들 하시죠? 제가 스킨팩 할 때 오늘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스킨팩을 좀 두껍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피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낮춰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킨팩 할 때는 미니소의 메이크업 패드가 좋더라고요. 2,900원인가에 샀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대략 그냥 한 이 정도 잡아서 이 스킨을 묻혀줍니다. 이 제품은 라네즈 프레쉬 카밍 토너인데요. 수분 부족 지성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냥 되게 건조해서 건성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데 보면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 이런 거 보고 수부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촉촉하게 다 적셔주고 하나씩 붙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펼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이 미니소 솜이. 그래서 이거 하나씩 붙여줄게요. 이 제품은 그 수분 부족 지성분들한테 그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안쪽은 약간 촉촉하게 그리고 겉은 보송하게 마무리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사용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진짜 진정 효과가 짱짱짱 벌써 2통째예요. 이거 근데 다 하면은 되게 약간 그 성형해가지고 약간 막 얼굴에 다 분대감 보이는 것처럼 되거든요. 약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저는 스킨팩 할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되게 묽어서 그냥 토너로 사용하셔도 좋다고 하네요. 뭐 칠스킨법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유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점점 좀 무서워지고 있죠? 오늘 청룡경찰을 보고 왔는데 박서준이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요. 아 박서준 진짜 너무 멋있어. 이마에 한 번 더 붙이고 좀 누워서 쉬다가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스킨팩을 해줬습니다. 피부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진정이 되고 수분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화장하기 전에도 스킨팩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요. 제가 학원에서 배운 게 화장이 제일 잘 먹는 온도가 거울 온도래요. 그래서 거울은 엄청 겨울에 추운 날 빼고는 거의 온도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한번 만져보고 피부를 한번 만져보고 피부가 좀 많이 뜨겁다 싶으면 뭐 이런 토너를 사용해서 스킨팩을 해준 다음에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되게 잘 먹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킨팩을 한번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 일기장이에요. 당신의 미래는 밝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를 쓰고 잘게요. 일기를 다 쓰고 왔습니다. 저는 편집을 하다가 자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싫다. 그치만 편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니까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브이로그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안녕.